볼까요?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Who is wise? 누가 wise? 현명하고 understanding. Understanding.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우리말로. 뭐 다 뒤져봤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총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총명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Understanding.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는 그 총명이에요. 누가 현명하고 총명하느뇨?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누가 현명하고 총명하냐? Among you. 너희들 중에. Who is wise and understand? 다 같이.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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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 중에. Among you. 당신들 중에. 누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자부하는가? 나와봐라. 지금 그거예요. 야단치려고. Let him show it by his good life. 그렇죠. 이제 딱 도전이 들어오죠. Let him show it. 여기서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 나와봐. 네 wise하고 understanding을 말로만 하지 말고 let him show it. 그 사람으로 하여금 show it. 그것을 보이게 하라. Let him show it. 보이게 하라. Let him show it. 다 같이 let him show it. Let him show it. 이 let이라는 말이요. let이 let 원래가 허용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허용한 뭐 let me go. Let me go. 그러면은 나를 가도록 보내주세요. Let me go. 뭐 나를 집어넣어줘요. Let me in. 내보내주세요. Let me out.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때는 허용한다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뭐 let me tell you something. 뭐 내가 말해줄게요. 뭐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나오라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et him show. 하라고 그래라. Let him show.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시키는 거죠. 응? Tell him to show it. 그 말하고 돼. Tell him to show it. 그 사람 보고 말해. 보이라고 말해라. Let him show it. 다 같이 let him show it. Let him show it. Let him show it. Let him show it. 하라고 그래라. Tell him to. Tell him to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이 설명을 여기서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합시다. Let 그러면은 let him show it. Let him show it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tell him 그러면은 tell him, tell him to가 들어가지요. Tell him to show it. 또는 뭐 그 사람에게 요청해라. Ask him to show it. 근데 let him 또는 make him 또 have him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to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워 이거 사역동사라서 사역동사가 되면은 to를 생략한다 이유 불문 잔소리 말고 왜요 시험에 잘나 이제 그러는데 이거는 느낌으로 알아야 돼 느낌으로 원래 ask him to 뭐 show it 그러지 말고 쓰기 좋게 go라고 합시다 go 그 사람 보고 가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 즉시 떠납니까 즉시 떠나지 않죠 tell him to go 그 사람 보고 가라 그래. 그럼 듣고 나서 그 사람 가느냐 마느냐 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야. 그죠? Ask him to go there. 그 사람 보고 가라고 요청을 해. 가라고 말하는 것까지인데 그 다음에 가고 마느냐 하는 건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고 갈까 말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to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겁니다. to라는 게 원래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좀 delayed action이 일어난다든가 그럴 때 이 to가 들어가요. 근데 let이나 make나 have 같은 건 그런 거 없어요. 즉시예요. 그냥. Have him go. 그러면은 안 간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 Have him. 그 사람 가야 되는 게 임무야. 그냥 I had him go there. 난 그 사람 가라고 그랬어. 그래 간 거야 그거는. I made him go there. I made him go there. 난 그 사람 가라고 강제로 시켰어. 그럴 때 to가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I made him go there. I made him do it. I had him do it.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즉시성이며 또 거부할 수 없으며 이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see도 똑같아요. I saw him. I saw him. 뭐 go out. 왜 이렇게 좁은 데다 써가지고 내 고생 그러냐. 하여튼 간에 I saw him go out. 나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는 걸 봤어. 이건 뭐예요? 내가 보는데 나간 거야 그냥. 이건 delayed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갑니까?
to가 들어가면은 조금 있다가 갔다든가 뭐 하여튼 이 delayed action이 일어나는데 이건 그냥 동시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각동사에 to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걸 느끼면은 네이티브니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나서 큰 사람은 그걸 감각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그 감각을 이렇게 배우는 게 좋아요. 배우면 아, 그 그렇구나. 도움이 되셨나요? 아, 많이 되셨단다. 자, let him show. Let him show it.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보이게 하라. Let him show it. 뭐에 의해서? By his good life. By his good life. 그 사람의 good life, 선한 생활로서 let him show it. 그것을 보이게 하라. Let him show it by his goo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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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이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사람 보고 보이라고 그래. 말투가 그게. 그 사람 보이라고 그래. 뭐에 의해서? By his good life. 선한 생활로서 보이라고 그래. 말로 하지 말고 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에 강세가 들어요? Let him show it. Let him show it. 보이라고 그래. Let him show it. Let him show it. By his good life. By his good life. By deeds done in the humility. 또 good life 말고 또 뭐 있어요? By deeds. By deeds. 행위로 보이라고 그래. Let him show it by deeds. Let him show it by d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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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에서 나온 단어예요. 두. 두가 변해가지고 deed 이렇게 된 거예요. 행위. 두는 한다. 행위.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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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있는 사람만 따라하세요. Deed. Did, okay, do, did. 그러니까 this 행위로서 보여라. Let him show it by this. 무슨 did이냐? Done, 되어진, 되어진. 뭐에 의해서? In the humility. Humility 뭐예요? Humility, 겸손, 겸양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게 하라. Humility, 이 단어 한번 했어요? humble이라는 단어 있죠? humble. humble이 뭐예요? 비천하고 처참하고 뭐 하잘 것 없고 그런 게 humble이고 또는 겸손한 것도 humble이에요. He is very humble. 그 사람은 굉장히 humble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검소하고 자기를 낮추고 왜냐하면 이 HUM이라는 게 땅이라는 뜻이거든. 땅바닥에까지 몸을 낮춘 사람이에요. 그게 humble. 그러니까 재산이나 이런 것도 험블 상태, 험블 서컴스탠스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험블 서컴스탠스. 땅이거든. 그게 humility 그러면은 험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 겸양, 겸손, 겸양입니다. humiliate 그러면은 강제로 겸손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모욕하는 거죠. 그죠? humiliate. 뭐 같은 계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in humility 그러면 by this done 느껴보세요. this 행위예요. 무슨 행위? done in the humility. done in the humility. 겸손하게 행해진 행위로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라고 그래 봐라. 겸손하게 행한 행위를 내놔 보라고 해 봐라. 말로만 잘났다 그러지 말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말로만 잘 By this done in the humility. 다 같이 By this done in the humility. By this done in the humility. 가 아니야. This. This. By this done in the humility. By this done in the humility. 이걸로 끝날 것 같지만 한마디가 무슨 humility? 그리고 궁금하니까 한마디 더 붙어요. 영어가 얼마나 편리한가 보세요. 궁금하면 또 붙어. 궁금하면 또 붙어. 까짓거 뭐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읽는 사람 어렵지도 않아. 그것이 영어의 특징이라고요. 그죠? That comes from wisdom. That comes from wisdom. 무슨 humility냐? That comes from wisdom. 지혜로부터 나오는 겸양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의해서 보이라고 그래라. 우리말로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지 하는데 영어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But if you harbor bitter envy. But if you harbor bitter envy. 하지만 당신이 harbor bitter envy. bitter envy를 harbor하고 있으면 harbor라는 게 뭐예요? harbor. 느낌이 어때요? harbor. 지난번처럼 태풍 칠 때 항구에 들어가면 어때요? 보호해 주지요. 배를 숨겨 주지요.
외부의 충격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품고, 우리말로는 품는 거예요. 품는 거.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는 걸 하버라 그래요. 하버. 다 같이 이렇게 하버. 한번 해봐요. 놀지 말고. 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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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버 한 거예요. 하버. 하버. 이 하버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배가. 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bitter envy, bitter는 쓰디슨 envy, 시기 질투를 품고 있으면, 시기 질투를 속 안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요. 자기는 숨기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품고 있는 게 그걸 harbor라고 그래요. But if you harbor bitter envy,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 and selfish ambition, selfish ambition, selfish ambition, 뭐예요? 이기적인 야망을 in your hearts, 당신의 마음 속에 숨기고 있으면, 그러니까 if you harbor bitter envy and selfish ambition, 어디에다가? In your heart, 당신의 가슴 속에 쓰디슨 envy와 이기적인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Do not boast about it or deny the truth. Do not boast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 빵빵 치지 말아라. Do not boast about it. About it라는 게 뭐예요? It가 wisdom.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에 대해서 큰 소리 치지 말아라. Do not boast about it. 큰 소리. 그 지혜는 왜냐? 그 지혜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따지고 보면은 Do not boast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 Do not boast about it. Boast. Boast는 뭐예요? 허풍치는 거죠. 허풍치는 게. 자, 허풍치는 폼을 지면서 b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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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boast about it. Do not boast about it. 또는 뭐나 do not or do not deny the truth. 진실을 부인하지 말아라. 진실을 부인하지 말아라. 자, 여기까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Who is wise and understanding among you? Let him show it by his good life, by deeds done in the humility that comes from wisdom. But if you harbor bitter envy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 do not boast about it or deny the truth. 그다음. Such wisdom does not come down. 자, do not boast about it 그랬다는 그 it에 해당되는 wisdom이에요. Such wisdom, 너희들이 말하는 그따위 wisdom은, 그 wisdom은 does not come down,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라는 말이 그 다음에 틀림없이 나오겠죠. From heaven, but is earthly.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wisdom은,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wisdom은 such wisdom, 다 같이 읽어봅시다. Such wisdom does not come down from heaven. Does not come down from heaven. Not 하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나려면 but not come down from heaven, but is earthly. Earthly, earthly가 뭐예요? Earth가 heaven의 반대말이죠, 그죠? 그래서 땅입니다. Earth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니까 형용사가 됐지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이다. 우리말로 하면 세상적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겁니다. Earthly, earthly, earthly. 명사에 ly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죠. 제일 쉬운 단어가 friendly, 그죠? Friend에다가 붙이니까 다정한 이렇게 되지. Friendly, earthly, 세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겁니다. 자, 천국과 heaven과 earth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해문이 이렇게 해문이 있으면은 여기는 Earth예요. Earth는 누가 지배해요? Earth의 지배자는 세이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Earthly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이탄, of 세이탄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탄적인 것입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Earthly는.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Spiritual인데. 이것은 뭐예요? Earthly, unspiritual. 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Satan이에요. Satan, demon, 악마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천국과
이 earth를 보면 돼요. What is earthly? 그 다음 봅시다. Unspiritual of the devil. Unspiritual of the devil. 그러니까 such wisdom does not come down from heaven, but is earthly, unspiritual of the devil. 다 같이 earthly. 그 다음 unspiritual, unspiritual. 또 그 다음에 of the devil. Earthly는 세상적인데 unspiritual은 뭐예요? Unspiritual은 spiritual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보통 말하면 정욕적이라고 뭐 이렇게 정욕적이라고 성경에서 보통 말하죠. 정욕적. Spirit이 아니라 육체적. 그래서 정욕적. 그래서 unspiritual. 그리고 of the devil. devil. 사탄. 사탄이나 대물이나 고놈이 고놈이죠. 그죠? 다른 말이에요. of the devil. 그래서 악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if you have a bitter envy or and selfish ambition in your hearts, that is earthly, unspiritual of the devil. That wisdom is earthly of the devil. 그 네가 말하는 그 wisdom이라는 것은 earthly 세상적인 것이며 unspiritual한 것이며 또 뭐다? devil 악마적인 것이다고 마지막에 finish를 한방 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악마적인 겁니다. 그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마음속에 시기심에 불타서 나온 것인가? 또 개인적인 야망으로 지금 하는 것인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말을 해도 그렇단 말이죠. 자, 말해봅시다. Such wisdom does not come down. Such wisdom does not come down from heaven. But is earthly, unspiritual. And of the devil, 악마적인 것입니다. For where you have envy and selfish ambition. 왜냐? 이것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추가 설명이 들어갑니다. For 그러면서 where you have envy, 당신이 envy, 질투를 가지고 있는 곳, 또 selfish ambition을 가지고 있는 곳에 There you find disorder and every evil practice. There you find disorder. 거기에 where you have envy and selfish ambition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there 바로 그 자리에 가면은 당신은 뭘 발견할 수 있다? You find disorder 무질서, 혼란, 난잡함 order가 아닌 order는 가지런히 되는데 disorder disorder 혼란, 혼란과 무질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every evil practice 모든 종류의 evil, 사악한 practice, 관습, 행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envy라든가 selfish ambition이 가득 차 있는 곳에 가면 보나마나 저희들끼리 뜯어먹고 더먹고 싸우고 하기 위해서 disorder가 생기고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모든 evil practice는 거기 다 있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에 뭐 어디 어디를 막론하고 많잖아요. 그죠? every evil practice. practice라는 게 뭐예요? practice 연습한다라고 알고 있죠? 행위도 practice인데 보통 practice 그러면 어떤 행위를 말하는가 하면은 practice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에요? practice 연습하면 반복이죠.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그런 걸 해서 관습으로 굳어진 그러한 행위. 보통 이런 걸 practice라고 해요. 그러니까 every evil practice라는 건 뭐예요? 모든 종류의 관습적 사악한 행위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need하고 다르죠. need은 그냥 행위예요. 일회성, 뭐 몇회성 다 좋은데 practice는 관습으로 굳어진 걸 보통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practice. 그러니까 그 느낌을 보면은 그런 곳에 가면은 every evil practice가 보인다. 아주 그 욕심에 가득 찬 selfish ambition 그 질투, 시기 이런 것에 나와서 그것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온 모든 나쁜 짓들은 거기서 다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와이즈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와이즈가 아니고 악마적이다. 자, 들어보죠. Such wisdom does not come down from heaven, but is earthly, unspiritual, of the devil. For where you have envy and selfish ambition, there you find disorder and every evil practice. Okay, 그 다음.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자, 그러면 악마한테서 오는 것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Disorder, every evil practice,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이번에 the wisdom comes from heaven, 얘기해보자.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다 같이,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그 지혜, 무슨 지혜냐? That comes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오는 그 지혜는 어떨 것일까요? Is first of all pure. Is first of all pure.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우선. 그것이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첫째. First of all. First of all. 다 같이 first of all. First of all. 이렇게 하고 first of all. First of all. First of all. First of all, 뭐예요? Pure. First of all.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 순결하고. Pure. Pure. 순결하고. 그 wisdom은 첫 번째 특징이 뭐다? 순결하다. Pure. 순결하지요. Pure. 응?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그 다음엔 여기 이제 세미콜론 이렇게 찍겠잖아요. 이렇게. 이 세미콜론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접속사 생략 표시예요. 뭐 별거 아닙니다. 접속사 생략. 요거 나오면 뭐예요? 요 다음에는 설명 나온다. 설명 나오고 요렇게 올챙이를 갖다 붙이면은 요거는 접속사 생략됐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and then이라든가 and 이 then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then은 부사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략했다 그 뜻이에요. 퓨어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Then peace loving 뭐예요? 평화를 사랑하고 considerate 뭐예요? consider 해주는 성격이에요. 모든 걸 다 consider 해주는 성격이에요. 응? 예를 들면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야 그 나이에는 나도 그랬어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뭐 생일날 요만한 선물을 사고 왔다 그러면은 아 그 뭐 수입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 전부 consider 그런 사람이 considerate하다 considerate 예를 들면은 뭐 아, 당시 그 사람의 나이를 감안해 볼 때 considering his age 그러죠 그의 나이를 감안해 considering the circumstance 그 환경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갈 때 consider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생각해주고 그런 거를 사려 깊은 아주 인정 많고 사려 깊고 분별 있고 그런 걸 considerate 그래요. Considerate. 다 같이 considerate. Considerate. 그렇고 그 다음에 submissive는 sub은 미치란 말이고 miss는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submit 그러면은 meet라는 말이 원래가 보낸다야 send.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 밑으로 자기 몸을 보낸다. 굴복한다. 복종한다. 이게 submit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Submit. 그래서 굴종한다. 복종한다. Submit. 이렇게 submit. 여기에서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 submit 그러면은 밑에다가 보낸다. 그래서 서류 같은 걸 제출한다. 이렇게 submit. 밑에 관련된 식구들이 많잖아요. emit 그러면은 이가 바깥이니까 배출한다. 뭐 remit 그러면 뒤로 보낸다. 뭐 이렇게 보낸다. remit 등등등등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명사형이 되면은 이 형용사형의 submissive 이게 변화가 mit가 miss로 된 거거든. 그러니까 submissive 하면은 자기의 상사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밑으로 낮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종하고 우리말로 뭐 유순하고 순종적이고 복종적이고 이런 걸 submissive라고 그래요. submissive. 오케이? submissive. submissive. 자, 입을 크게 벌려요. submissive. submissive. 그래서 pure 순결하고 peace loving 평화를 사랑하고 considerate 인정 많고 사력 있고 submissive 순종적이고 유순하고 그죠? 유순하고 이게 전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뭘 시키기만 빡빡 대들면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건 earthly reaction이야, 그죠? Of the devil. 그건 악마적인 반응이라고요. 뭐 얘기만 하면은 한판 해볼래 뭐 이러면 그거 아니라고. Peace loving이 아니야, 그죠? Consider 이런 게 전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온 wisdom은 다 그거다. 그래서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된단 말이죠. 좀 더 가볼까요?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뭐로 가득 찼냐? Full of mercy, 자비. 보통 기독교 용어는 긍휼이라고 그러지요. Mercy, 긍휼로 가득 차고 또 무엇으로 가득 차요?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선한 열매로 mercy and good fruit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impartial이 뭐야? 파트라는 것이 부분인데 partial 그러면은 부분적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딴 거는 무시하고 요 놈만 이뻐한다 그럼 partial이란 말이에요. 편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반대를 갖다 붙이니까 impartial 그러니까 편파적이 아닌 편파적이 아니고 공평한 거죠. 이게 impartial이죠. impartial. 응? impartial. 파트라는 게 나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가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면은 뭐 이렇게 나면 이거 하나하나가 파트지요. 그래서 파티라는 것이 원래가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한잔하고 그러는 게 파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도 파티가 있고 여기 파티가 있고 그게 뭉쳐갖고 정당이 되고 정당도 그래서 파티가 되고 이렇게 파트. 그런데 즉 자기네들끼리 자기만 똘똘 뭉치면 파셜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임파셜 이렇게 됩니다. 뭐 단어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다 그 식구가 그 식구. 임파셜 다 같이 임파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어때요?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아주 자비와 good fruit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impartial 편파적이 아니고 또 and sincere 신실하지요. Sincere 이게 우리 말에서 나온 거 어때? 신실한 거 sincere. 그런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온 거는. 악마한테서 온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악마에서 온 거는 earthly, unspiritual, 그리고 뭐 fighting 좋아하고 대립을 좋아하고 불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악마한테서 온 거다. 오케이? 거기까지 들어볼 수가 없는 게 그 다음에 또 있네요. Peacemakers who sow in peace. Peacemakers.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Who하고 나왔으니까 누구? Who sow in peace. 평화에 씨를 뿌리는 사람. Sow는 씨를 뿌린다. Sow. 다 같이 sow. Sow. 씨를 뿌린다. Sow. Sow. 자, 동작을 내보세요. S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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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w in peace. 평화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뭐를 하겠어요? 무슨 추수를 거둔다. Raise a harvest of righteousness. Raise a harvest. Harvest를. 그 놀라운 그 추수를 키워서 거둔다. 키운다. Raise가 키우는 거죠. Raise a harvest. 무슨 harvest? Righteousness. 의로움의 추수를 거둔다.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의로움의 추수를 거두느니라. 이걸 한번 들어봅시다.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Peacemakers who sow in peace raise a harvest of righteousness.